예, 밤에 토트포템 저희가 입구고요. 저희가 쓰로그넥 브리지고요. 그 데이사이드하고 브롱스하고 연결하는 다리고요. 해운대 광안리대교 비슷하나요? 해운대는 가부분석도 없어요. 저기는 이제 야경이고요.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밤에 낚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요게 바로 버스가 또 와요. 13번, Q13번이 이제 그 메인 스트리트 버스 정류장에서 오고요. 요 자리에서 거의 뭐 스트라이패스 1m 짜리 그런 게 이제 나온대요. 그렇다고 이제 보면은 아까 거의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가면은 이제 신선한 미끼로 그 고기 잡으려고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리프라고 그러나요? 그 지렁이, 개지렁이를 뽑아내는데, 보는 것도 굉장히 신선해요. 그리고 엄청 커요. 그 두께가 거의 막, 거의 두께가 한 2cm 정도 되는 걸로 굉장히 길어서 신선하니까 이제 잘 잡히죠. 저번에 어떤 사람이 여기서 70cm짜리 잡아가지고 그쪽에 와서 내장 발라내고 포만 떠 먹잖아요. 그 사람, 여기 사람들은. 아, 아름답다. 여기서 하고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옆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. 그렇죠? 경치도 좋잖아요. 그리고 운치도 있고. 원래 여기가 이제 밤에 해 지고 난 다음에는 그 파킹 못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봐주는 것 같아요. 뭐야, 낚시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? 그냥 놀러 온 사람들이야 다? 어디? 무슨 유튜버? 야, 여기 걸어가기가 쉽지가 않네. 이 돌이 움직였구나. 저 앞에 쪽은 편하게 잘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, 아, 여기는 좀 편편하다. 여름아, 여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? 어? 어, 여기서 돌이 움직인 거야. 본래는 이렇게 편편했는데. Does that mean this used to be a highway? 여기가? 아니, 그게 아니라 본래 여기는 바람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. 아니, 본래 이렇게 해놓은 거야. 왜, 일부러? 왜 이렇게 해놨을까? 방파제라고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게 되면, 그러니까 뭐냐면은, block the wave. 아, 그래, 맞아. 폴리스하고 뭐, 저, 거기야. 아, 저기 배도 왔다 갔다 하잖아. 피어 저기 있으니까. 그러려면 들어오려면 저 웨이브가 너무 많으면은 안 되니까 그걸 리듀스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. 이게 막아주잖아. 여기서 맥주를 마시네. 더 갈까? 저기 끝에 낚시하는 사람 있어? 낚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네. 낚시하는 사람 있는 거야? 다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야? 야, 근데 이 화면으로 보면 훨씬 더 이뻐. 그치?
아헤이, 또 이게 낙서해 놓은가 봐. 아우, 하나도 안 보이네. 낙서 여기 써 있잖아. 조셉 러브 게스킴.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? 아, 저 끝에 한 명 있다. 낚시하는 사람. 아, 이제 돌아가자. 응. 뭐 하는 거야? 어? 뭐 하는 거야? 어? 아, 주변에 다 찍는 거? 360도 다 찍는 거? 180 for this time. 아, 오늘 바람 안 불어서 좋다. 바람 불었으면 되게 안 좋았을 텐데, 그지? 이제 돌아가자. 이거 더 환하게 하는 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? Night light?